달도 달도 모두 사랑했어. 언제 다쳤는데 아직도 아픈 거야? 어제 다쳤어? 아니요. 아니, 그냥 집에서 문에 찧었어요. 문에 찧었는데 손이 이렇게 다치냐? 그게 현관문이요. 넌 무슨 현관문이랑 웬 수저니? 맨날 비밀번호도 까먹질않나? 어? 이번엔 손까지 이렇게 찧어? 이런 상처는 바로바로 치료해야 돼. 네. 대답은 잘해. 어젠 왜 그러신 거예요? 회사공포증 없으셨잖아요. 선홍남 씨는 잘 데려다 줬어? 혼자 가겠다고 하셔서. 어제 선녀님이 교수님 걱정 많이 했어요. 그러게, 그런 유치한 방탈출은 왜 해가지고. 정 교수님! 금희 선생! 커피달이 왔어. 소선이 만든 커피를 마시면 악몽을 꾸지 않는다 하지 않았어. 아이, 그렇다고 아침부터. 저 교수님, 실험실에 빨리 가봐야 해서요. 다음에 뵐게요, 선녀님. 금희 선생! 두 분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.